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민들의 식단을 책임지는 로컬푸드 농산물에서 종종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서 안정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 곳곳이 얼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 관찰사를 역임했던 친일파 이완용의 선정비가 발견됐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를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올라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완주에서 시작된 로컬푸드는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잔류 농약이 검출되곤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신선하고 비교적 값싼 농산물이 많아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잔류 농약 등 안전성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무농약이라고 써 있는 것도 씻어 먹거든요. 사실은 아이들 입에 들어가니까. 네. 완주군은 매장에 납품된 농산물에 대해 제초제와 320종의 농약 성분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생산 현장을 찾아가는 정밀 검사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유통 중에서 계속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분석하는 기간 중에 또 소비자들이 사가서 그걸 또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완주 로컬푸드는 지난해 농산물 품질관리원 조사에서 잔류 농약 기준치를 넘기는 농산물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매년 잔류 농약 검사에서 2% 정도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검사를 하는 완주군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도내 나머지 9개 시군의 로컬푸드 매장 24곳은 잔류 농약 검사 기준 초과율이 평균 7.6%에 이릅니다. 이것도 고작 132건의 표본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즉 잔류 농약이 있는 농산물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년, 6년 차이 된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그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로드맵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컬푸드의 대명사가 된 전라북도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더욱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에 보다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전윤철 전 경제부 총리가 새만금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윤철 선대위원장은 한 경제지와 인터뷰에서 중국 인구를 끌어들이려면 새만금과 산동반도 간 셔틀 비행기를 취항시켜야 하고 새만금의 여행과 의류산업을 육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의 국가 주도의 대규모 서비스 단지와 함께 카지노 신설도 언급했습니다. 도민들이 제주를 오갈 때 오전 비행기가 없는 군산공항보다는 주로 광주공항을 이용해 군산공항의 시간 조정과 함께 증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입회 박지만 의원이 도청과 교육청 직원들의 3년간 제주 출장을 분석한 결과 출발실 광주공항 이용은 72%에 달했지만 군산공항은 19%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학생들의 제주 수학여행도 군산공항 이용률은 출발 7.7%, 도착 15.7%로 광주공항의 37%, 44%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등산로 곳곳에 남아있는 살얼음 때문에 안전사고가 잦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가파른 암벽 아래에서 구조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대둔산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2살 황모 씨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 등산로 주변에 응달진 부분에는 얼음이 얼어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난달 27일 덕유산에서도 능선을 따라 산행을 하던 60살 허모 씨가 발목을 다쳐 헬기로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31건. 1년 평균 90여 건의 출동 건수 가운데 30%가량이 해빙기인 요즘 집중되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암벽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진 데다 그늘진 곳엔 살얼음이 남아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음은 없지만은 밑바닥에 깔린 얼음도 더러는 있어요. 또 이 길도 녹아가지고 약간 질퍽할 때 미끄러워요. 등산로 곳곳에 있는 돌계단 같은 경우에도 얼음이 녹은 뒤에 물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위의 얼음은 눈에 잘 띄지 않아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해야 하고 통행이 많은 등산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방한 대책을 소홀히 하는데 그러면 그 저체온증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산세가 험한 곳일수록 해가 일찍 진다며 일몰 2시간 전엔 산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마시는 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추진됩니다. 전주시 맑은 물 사업본부는 상수원과 약수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공원 등 40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을 분석하고 오염 여부와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해빙기에는 상수원 주변에 쌓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수질 변화에 우려가 높습니다.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인 이완용은 한때 전라관찰사로 부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일 행적이 본격화되기 전에 세워졌던 선정비가 부안에서 발견됐는데요. 친일 반민족 행위를 알리기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축 중인 부안 줄포 면사무소 창고 한쪽에 밑동이 잘린 낡은 비석 하나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완용 휠민 선정비. 친일파 이완용이 전라관찰사로 전북에 와 있던 1899년 그의 업적을 기린 비석입니다. 부안에 침수 피해가 났을 당시 제방을 건설해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구했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줄포의 한 마을 입구에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간 하얀색이었는데 회색빛 그 비석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의 비석인지는 어렸을 때 봐서 잘 모르겠고. 비석은 1970년대 면사무소 청사 뒤편으로 옮겨졌고 이후 90년대 들어 면사무소 창고로 들어가 20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일제 그 잔재물을 철거내지 이제 정비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옵니다. 그때 당시 아마 그 선정비가 이게 철거돼서 비석 주인의 친일 행위로 방치돼 온 선정비. 철거보다는 박물관에 보관하거나 단재비를 옆에 세워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디딤돌로 삼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완용의 어떤 민족에 대한 해악 그 피해 정도를 생각한다라면은 후대의 교육 훈련의 장으로 저희들과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주민들에게는 선정이었다지만 매국노로 불리는 이완용의 행적을 담고 있어 비석의 처리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AI 발생 농가 대부분이 기업이 병아리를 위탁하는 농장으로 밝혀지자 정부가 해당 기업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기업 스스로 차단 방역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AI가 터진 익산시 용동면의 종개농장. 계열 농가로 보낼 부화용 달걀을 생산하는 곳으로 대기업 하림의 대표 농장입니다. 농장 관계자분은 안 계신가요? 직원들은 지금 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이 직원들은 하림 소속이잖아요. 하루 뒤 AI가 터진 군산 임피의 또 다른 농장 역시 하림의 위탁 농가입니다. 비닐로 대충 지어져 시설은 열악하지만 10년 넘게 하림의 닭을 납품해온 곳입니다. 몇 년째 그럼 하신 거예요? 15년이요. 잠시 얼굴 뵐 수 있을까요? 못 나가요, 우리. 대기업에 편입된 계열화 농장은 국내 전체 닭 오리 농장의 92%. 최근 AI가 발생한 농장 201곳 가운데 계열화 농장은 전체 75%인 151개나 됩니다. 이처럼 대기업이 위탁 사육하는 계열화된 농장에서 잇따라 AI가 터져나오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차단 방역 시설을 제대로 갖춘 농가만 위탁하게 하고 닭을 출하하면 20일 이상 휴지 기간도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AI 발생 사업자는 기업 이름을 공개해 유통에 불이익을 주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부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그다음에 정보 공개 대상의 계열사 업자 이름도 공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일찍이 농가를 계열화한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규제 방식으로 지금도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약을 산다든가 우리가 뭐 그 방역을 한다든가 하는 건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방역팀이 와서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고 거기에 맞는 방역을 하죠. 열악한 생산 현장은 방치한 채 유통에만 공을 들여온 기업 집단에 책임을 묻는 조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고창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창 아산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닭 8만 1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달 24일 고병원 AI가 검출된 오리 농장과 800m 떨어져 있습니다. 전북현대가 오는 5일 개막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징계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지 못하지만 정규리그 우승과 활발한 공격 축구는 올해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그라운드에 녹색 전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합니다. 리그 개막까지 얼마 남지 않아 훈련 강도와 열기는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가벼운 몸놀림과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에서 올 시즌 선수들의 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 분위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 여러분들한테 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녹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적생들도 개막전을 고대하기는 마찬가지. 특급 수비수 김진수와 이용, 이재성의 합류는 수비 라인에 안정감을 더했고 로페즈 부상에 따른 공격력 하락은 브라질 용병인 에델과 마졸라의 가세로 한시름 덜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수들의 활발한 공격 가담은 김신욱, 이동국 선수의 득점력을 배가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격 가담을 많이 해서 크로스라든가 슈팅 찬스 때 좀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 불발은 아쉽지만 일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다양한 전술 변화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도 기대됩니다. 홈 팬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분명히 그 지난해보다는 그 훨씬 더 강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오는 일요일 전남을 전주종합경기장으로 불러들여 개막전을 갖습니다. 부동의 우승 후보 전북이 올 시즌에는 어떤 모습으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완주군이 산업단지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로 새만금 수질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안군은 도내 최초로 지방정원인 수생정원을 조성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완주 산업단지에 비점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완공했습니다. 1시간에 9천 톤의 도로 퇴적물 등 비점 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만경강 수역의 오염 부하량을 줄여 새만금의 수질 오염 개선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비점 오염 물질이 획기적으로 저감되어 새만금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안군이 수생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전문가 디자인단을 꾸렸습니다. 도내 최초의 지방 정원인 수생 공원은 생태 자원을 정원으로 조성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7명의 전문가가 방향성 제시 등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생정원 전문가 디자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부안 수생정원을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명소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은 만성질환 치유 특화 사업으로 순창읍 백산마을을 당뇨 없는 마을로 선정해 건강검진과 함께 식단 구성, 운동 처방 등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실군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가 희망농업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 도내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 임실군은 지금까지 1,500여 농가에 110억여 원을 월급으로 지급했으며 다른 자치단체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번기인
4월에서 8월까지 매월 300만 원까지 지원하여 농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가 익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청년 SNS 마케터 등 20개 사업에 71명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은 이번 달부터 최장 10달간 시행되는데 청년층의 민간 일자리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전북대책위원회는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는 국민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데다 북핵 방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경북 성주에서 열리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한 자립복지재단 임원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자립복지재단 민관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관선이사 선임과 시설 활용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협의회는 자립원이 폐쇄적인 수용시설이 아닌 장애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일터나 치료시설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전문 인력을 대거 채용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증권 투자를 비롯해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 운용 전략 관련 전문 인력 30여 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금운용본부 근무자는 운용 인력 275명을 포함해 모두 33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고령농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160억 원의 예산으로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을 희망하는 농민의 농지를 매입합니다. 사들이 농지는 청년 영농인이나 정업농 육성 대상자에게 2년간 벼가 아닌 밭작물 재배 조건으로 저가에 임대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대부분은 여전히 체벌과 폭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난 2년여간 발생한 123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52%는 체벌과 폭행이었고 수치심 유발 등의 폭언이 22%를 차지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에서 절반이 넘는 58%가 발생했고 중학교 25%, 초등학교가 17%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봄을 알리는 신춘음악회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근현대 전주의 모습과 사람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 전시회가 오늘부터 17일까지 전주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남원 수지미술관은 전국 작가 70여 명과 지역 작가 10여 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한마음전을 내일부터 갖습니다. 전북대 통기타 동아리 노래뜸이 내일 삼성문화회관에서 정기공연을 갖습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내일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소년 파르티잔을 무료 상영합니다. 2017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완주군은 오늘 문화 강좌실에서 성실 납세자 포상과 지방세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주 MBC 특강이 내일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자녀 교육법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북현대모터스가 모레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K리그 클래식 개막전을 치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제14회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자 신청을 오늘부터 31일까지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올라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2도, 진안 9도 등 9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종미 씨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